이번 시간 섹션 08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핵심 포인트 보시면 소제목 두 개와 표제목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핵심 기능 보시면 스타일에 대한 기능. 자, 역시 보시면 제일 쉬워 보이는 건 뭔가요? F6이라는 단축키 누르면 된다는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한글 2007하고 2010하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 지정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글 2010은 F6키를 눌러서 작성하는 것보다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출제 유형부터 또 봐야 되겠죠? 스타일에 대한 거, 소제목에 대한 거, 표제목에 대한 거 각각 나와 있는데요. 문제 또 문서를 보시면 스타일에 대한 거 어떻게 지정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소제목과 표제목 각각 하나만 나와 있는데 핵심 포인트에서처럼 실제 시험에서는 소제목은 두 개를 지정하는 게 나와 있다. 그런데 두개다 같은 스타일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 요렇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은 뒤에 모의고사나 뭐 기출문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스타일에 대한 거 지정하는 거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풀이 방법 첫 번째 그 설명을 보시면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섹션 03이라는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 그대로 불러와 보도록 하죠. 섹션 03이라는 거 아까 편집 용지하고 다단 설정에 대한 거 지정해 놓은 파일인데 이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섹션 08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고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섹션 08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목 앞에 번호 1. 이 부분은 입력하지 말고 보험 사기부터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저 역시 위에 빈줄 없이요. 그대로 입력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은 우선 그냥 바로 엔터키를 눌러서 빈줄 없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을 그냥 다음 내용 입력을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소제목 위는 무조건 빈 줄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표제목 위에도 빈 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빈 줄은 스타일로 지정하는 소제목과 표제목 위는 항상 빈 줄이 들어간다. 그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또 입력을 여러분들 긴 내용인데요. 한자도 포함되어 있죠? 그 내용까지 한자키 눌러서 바꾸는 거 기억하고 있죠? 총 다섯 문제라고 그랬어요. 한자 바꾸는 거는. 그래서 하나 틀리면 하나당 3점 감점이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한자 글자 모양 비슷한 한자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글자 정확한 한자 선택해서 입력을 끝까지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줄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나눠버리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나의 문단이고 여기 이만큼이 새로운 문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단 오류로 감점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키 누르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애매한 경우 있어요. 저희 지금 여기 지금 네 번째 줄 보시면 한편 전산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는 당연히 띄어쓰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보 공유라는 거 이거 띄어야 되나 맞아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해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맞춤법에 맞춰서 한다고 그 출제가 된다고 하지만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영문은 대소문자, 보통 앞글자가 대문자로 출제가 되거든요. 단어의 앞글자는. 그런데 아닌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엔터키 눌러서 빈줄 하나 만들어야 되죠? 왜냐?
표 제목 위니까 빈줄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컨트롤 F12라는 문자표 지정을 해야 되죠. 요거 입력을 해서 넣기 하신 다음에 한칸 띄우고 연도별 보험 사기 적발 인원 현황까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내용 이제 실제 시험은 이 표제목 밑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엔터로 빈줄을 미리 하나 만들어서 다음 내용 입력할 곳은 기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시된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다른 그 지시를 수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정된 게 그대로 이 빈줄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빈줄은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불필요한 빈줄들은 다 없애면 돼요. 알았죠? 스타일 지정은 제가 여기 편집 이렇게 화면에서 바로 스타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 많이 쓰는 거, 여기 편집의 도구 상자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서 그 기능 단축키랑 다 있었죠? F6키랑 그런 기능 키를 실행해서 이제 F6키 눌러볼까요? 여기서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정하는 거는 한글 2007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일에 대한 거 AA 써 있죠? 요 스타일 추가하기를 하시면 돼요. 자, 편집 여기에서 하면은 좀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지정을 하시는 건 F6키를 누르는 거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 실행하는 거는 서식에 이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서 실행을 한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따라 하실 때 앞에 출제 유형에 있는 지시 사항과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그 설명 그리고 제이 동영상 강의 다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셔야지 좀 편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설명 그 지시 사항은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설명 페이지는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거는 그 출제 유형에 나와 있는 지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그대로 또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스타일 이름은 지금 새 스타일 써 있는데 소 제목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타일 종류 문단으로 되어 있죠. 이곳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림체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죠. 그러니까 글자 모양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굴림체라는 거 바로 굴림까지만 쓰면 나오죠. 굴림체 선택해 주시고 글자는 11포인트 지정을 해 주시고 진하게라는 속성 그리고 그림자라는 속성을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서 글자 모양은 닫아 주시고요. 이제 다시 봐야 될 거. 지시 사항을 보시면 왼쪽 여백 그다음에 문단 번호 설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단 모양이라는 거 한번 클릭을 해 주세요. 자, 문단 모양 대화 상자 나타났죠? 여기에서 왼쪽 여백이죠? 왼쪽 여백. 여기는 10을 지정을 해 주세요. 자, 기본 탭 옆에 있는 확장 탭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럼 문단 종류 나와 있는데 자, 문단 번호 설정이라는 지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둘다 문단인데 번호 문단이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요 번호 설정이라고 지시가 나온다. 그런 경우 있으면은 개요 문단을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까지 문제는 거의가 문단 번호 출제로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간혹 개요 문단이라는 걸로 지시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요두개 차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준이랑 다른 거 손댈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소제목에 대한 설정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바꿀 거 없죠? 문단 번호 방금 여기서 그냥 지정했어요. 더 이상 바꿀 거 없어요. 이 상태로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를 누르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소제목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눌러보시면 여기도 소제목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표제목 아직 없죠? 자, 표제목 아직 없으니까 그대로 놓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교재 한번 설명을 봐주세요. 교재 60쪽에 8번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소제목을 지정하는 게 나와 있죠. 스타일 방금 맞는 거를. 그런데 저희 지금 58쪽인가요? 첫 번째 그맨 위에 있는 그 2번의 설명을 보시면은 커서 위치가 어디에 있게 그렇게 나타나죠. 자, 그 위치에 있으려면은 이첫 번째 줄에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줄에 있어야 되는데 왜첫 번째 줄에 커서가 있어야 되냐? 저희 지금 한글 2010 버전이잖아요. 한글 2007로 혹시나 연습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인 경우에는 커서는 무조건 반드시 여기다 놓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커서가 있는 위치가 바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여기다 미리 커서를 놔두고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대로 그 60쪽 있죠? 60쪽 설명대로 그대로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제목 스타일 만들었으니까 바로 위에 커서 여기다 깜빡이게 놔둔 상태에서 소제목. 자, 바뀐 게 보이죠? 마우스 아직 클릭 안 했어요. 마우스를 떼버리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소제목을 클릭을 해주셔야 지정이 돼요. 그래서 번호, 이 문단 번호도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표제목에 대한 거 설정을 해야 돼요. 방금 소제목 만든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지시대로만 따르면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여기 표제목 가서 커서 놓으시고 설명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표제목이라고.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번에 역시 문단이죠. 그리고 글자 도둠체로 하라고 하네요. 도둠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11포인트 지정하셨죠. 그리고 진하게 그다음에 장평은 105%, 자간은 마이너스 5%네요. 자, 마이너스 빼먹으면은 그냥 5% 지정이 되겠죠. 조심하시고 자, 설정, 문단 정렬은 가운데 정렬만 하면 돼요. 기본 탭으로 가셔서 가운데 정렬.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까먹은 경우에 그 스타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우선 설정 닫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 바로 누르면 되죠. 여기서 하는데 방금 문단 그 스타일 만들 때 거기서 문단 모양에서 가운데 정렬 안 하고 여기서 가운데 정렬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이 표제목 스타일엔 가운데 정렬 지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또 채점 프로그램은 감점으로 처리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제목 스타일에 지정된 거는 소제목 스타일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서 지정해야 되고 표제목 역시 스타일에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표제목 가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게 보여지죠.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62쪽에 연습문제 보시면 세 가지 나와 있어요. 글자 입력 다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귀찮아 하실까 봐 아예 그냥 표제목과 소제목 그것만 수정하는 방법 연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표에 대한 거 섹션 09에 해당되어 있죠. 63쪽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표를 만드는 기능, 메뉴 바로가기키 도구상자 기능은 되게 다 간단하죠. 자, 바로가기키 컨트롤 NT예요. 새로운 테이블, 표를 테이블로 영어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NT를 눌러주시면 돼요. 도구상자에서는 입력으로 가셔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풀이 방법 첫 번째 거 보세요. 같은 WP라는 폴더에 저장된 섹션 03을 또한번더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섹션 03을 다시 또 불러옵니다. WP라는 폴더에 있는 섹션 03을 한번더 열기를 해 주시고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이 저장하는 폴더로 가셔서 지금 섹션 09에 대한 거니까 또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한 그 지시사항을 보십시다. 크기부터 위치, 그 다음에 모든 셀의 안 여백, 제목행, 평균행, 데이터행, 선모양. 네, 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 표에 대한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문서 다 작성하고 기능 유형에 대한 거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어려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 많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문서 몇개 작성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다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자,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표 만들기부터 해야 되겠죠? 표 제목 먼저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98년 외환 위기, 그 다음에 10년 경제 비교 이렇게 하셨죠? 자, 이거 실제 시험은 여기에 표 제목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겠죠? 자, 밑에 빈 줄로 해서 여기 지금 그냥 함초롬 바탕에 10포인트 상태인 상태로 여기에서 이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 NT를 하면은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도 바로 나오죠? 표 만들기. 자, 몇줄몇 칸인가 한번 세어볼까요? 자, 줄 보시면은 총 6줄이죠. 그리고 칸. 시기, 산업 생산, 제조, 소비재, 비고. 이렇게 5개가 있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5. 이렇게 항상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단에 맞춤이 있고요. 분단에 맞춤, 임의값. 해서 임의값은 직접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 값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높이는 따로 지정할 필요 없고요. 너비를 여러분이 지정해야 되는데 지시 보세요. 크기가 78mm에서 80mm까지 그 범위 안에서만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78mm 또는 80mm 지정해도 되고 79mm 지정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글자 수가 좀 많으면은 표 안에서 글자가 두 줄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에 맞춤으로 지정하거나요, 아니면은 임의값으로 해서 여기를 제일 큰, 최대 크기인 80mm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만들 때 보시면은 바로 위에 그 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위치, 글자처럼 취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체크를 안돼 있다면 꼭 체크를 해주시고 마우스로 끌기 만들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하시고 만드셔야 된다. 기억을 하세요. 만들기 누르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이제 내용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첫 줄부터 입력해도 되고 이런 순서로 내용을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시기부터 순서대로 산업 생산, 그다음에 제조, 소비재, 비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숫자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 엑셀 사용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 값이 지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소수점이든 뭐 다른 거. 근데 한글에서는 그냥 여기 시험에서는 그대로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점까지.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 입력하면서 두 줄로 바뀌는 거 있다. 그거 무시하세요. 지금 이거 막 간격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 높이 조절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모두 다 입력을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입력을 해 보세요. 글자만. 자, 내용 입력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저처럼 좀 큼지막한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절대 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에 대한 거는 세로선이든 가로선이든 절대 손 대지 마시고요. 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글자, 글꼴 같은 거 지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다면 지금 이 문단 부호 표시가 다 보여진다. 밖에도 보여지고 있죠? 요 밖에 여기에다 커서를 클릭해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게 지금 커서가 깜빡이지 않는 분들은 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선택을 안 해놔서 그래요. 표 만들 때. 그런 경우에는 우선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죠? 자, 컨트롤 NK라는 거 글 상자 할때 배웠을 거예요. 그 개체 속성, 그 속성 단축키인데요. 여기에서 반드시 이게 글자 속성처럼 취급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셔야 여기 문단보가 보여져요. 표 바깥에 커서 놓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세요. 표 위치는 특별히 변하는 거 없을 거예요. 여기 꽉차 있어서 단에. 그래도 가운데 정렬을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되거든요. 가운데 정렬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교재 설명 보세요. 65쪽을 보시면 자, 컨트롤 NK 다시 한번 눌러 들어가야 되겠죠? 커서를 이표 안에 아무 이 지금 셀이칸 안에 놔두시고 컨트롤 N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표셀 속성 대화 상자에서 표라는 탭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왜 들어왔냐면요. 자, 보시면 아래 여러 쪽 지원이 있고 모든 셀에 안녀백이라는 이두 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모든 셀에 안녀백이라는 지시가 표에 대한 지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2mm 지정돼 있죠? 자, 다른 거는 설정하시면 안 돼요. 수정 위쪽 아래쪽 수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기본으로 놔두세요. 왼쪽과 오른쪽만 2mm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냥 바로 이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을 지정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 지시 잘 보세요. 모든 셀의 안여백이죠. 모든 셀의 안여백이니까 표탭에서 지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조금씩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전과 그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거는 그냥 지정을 제대로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지시 보시면 제목 행에 대한 거, 평균 행에 대한 거, 색깔하고 그다음에 글자 모양 이런 거 나오죠? 그런데 셀 배경색 한번 볼까요? 제목 행과 평균 행둘다 노란색 지정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록 설정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됐죠? 그럼 제일 마지막 평균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드래그하면 위에 블록 설정했던 게 없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제일 마지막 줄도 이렇게 하면 블록 설정이 이렇게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 셀 배경색 먼저 지정한다고 그랬죠? 영어로 컬러, 색깔에 대한 거 C라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C키를 그냥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이 선택돼요. 이거 낯설지 않죠? 색 지정하고 면색 지정하는 거 배운 적 있죠? 글 상자에서. 자, 면색 클릭을 해주시고 노랑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설정 눌러주시고 블록 설정 없애면 노랑이 위아래 이렇게 된게 보여요. 자, 제목행만 다시 블록 설정 해주시고 이제 제목행에 대한 거 마저 수정을 할게요. 글자 모양 중고딕이죠? 자, 여기서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찾아요. 못 찾겠다면 이거 그냥 블록 설정 해주시고 중고딕 이렇게 하면 자, HY 중고딕은 한양 중고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글꼴이에요. 그냥 줄고 중고딕을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지시 안돼 있죠? 그럼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지정해 줘야 돼요. 글자색은 보라색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보라색 클릭해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행에 대한 거. 배경색 아까 지정했죠? 이제 글자색. 단순히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도 다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글자색을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ESC나 다른 데 눌러서 글자색을 이 블록 설정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평균행까지 지정이 됐죠. 이제 데이터행 셀 높이를 갖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보통 첫 번째는 제목행이라고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데이터들이 나온 곳은 모두 데이터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만 지정을 해도 되고요. 여기 모두 다 동시에 지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설명을 잘 보고 뭐 전체를 하겠다 아니면은 제목행 빼고만 하겠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전체 같이 하는 거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재 66쪽에서 9번의 설명을 보시면은 자, 그이 글자 데이터형 셀로피를 각개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 지금 이안 바꾼 거 있죠? 이 간격들 해서 글자가 한 줄로 보여져야 된다. 안 해놓은 거. 그거 먼저 하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조절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 너비 조절은 표 안에 각각의 칸, 이 셀들의 너비 조절은 뒤에서부터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고 셀을 너무 이렇게 하면 비고가 또두 줄로 되죠? 그래서 비고는 한 줄로. 그래서 각각의 이 너비는 문제제하고 아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문제지에서 각 셀의 그 크기가 지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슷하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줄로만 보여지게 해주시고 제조 여기는 조금 더 작죠? 이걸 한 줄로 보여지게 하시고 여기 네 글자 사람 생산 네 글자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되네요. 그래서 시기까지 조절 안 해도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조절을 해서 오니까 모두 다한 줄로 보여지죠. 만약에 두 줄로 보여지는 상태로 그대로 문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또 감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표제목, 지금은 표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아까 표제목에서 이거는 표제목 스타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따로 지정을 안 했는데요. 표제목 스타일에서 반드시 이표 제목 스타일에 대한 거 지정을 해서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면 안 되고요. 아셨죠? 그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자꾸 틀리는 분이 많아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 간격들 모두 너비들을 다 조절했더니 지금 각 줄의 높이가 모두 동일하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수정을 따로 하실 분들, 그거는 표 아래 이제 또 내용들을 입력을 하는데, 그 내용이 몇 줄이 나오냐, 그거를 조절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조절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높이 조절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메뉴 보면은, 역시 여기에도 셀 높이를 갖게라는 이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조절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교재 설명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지정 안한거 있어요. 선 모양에 대한 거 지정 안 했어요. 그래서 선 모양에 대한 걸 먼저 지정하고 데이터 행에 대한 걸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선 먼저 그냥 데이터 행에 대한 게 지시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먼저 설명을 했어요. 자, 선모양 지정하는데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를 좀잘 못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표 안쪽, 이 안쪽에 대한 이 가로세로 선들은 모두 실선 0.1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표의 기본 그 자, L을 한번 눌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본 선은 보통 이 실선의 0.1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따로 할 필요 없고요.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의 실선. 표 바깥에 보시면 이 위쪽 있죠? 위쪽과 여기 평균 그 밑에 이쪽에 그리고 이 실선은 0.31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쭉 드래그해서 L키를 누르면 돼요. 라인의 선, 라인에서 LIN이죠. 그래서 L키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실선 선택돼 있죠. 굵기만 바꾸면 돼요. 0.4.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설정 누르면 안 돼요. 아까 글상자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반드시 선에 대한 건 여기서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실선 위쪽과 아래쪽만 선택을 두 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모양 바로 적용 이거는 뭐 체크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그냥
적용 안한 상태로 요거 지정하시는 게좀더 나을 거예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이게 다 지정돼 버리는 거 있거든요. 불필요한 경우에도. 그래서 체크 안 하고 하시는 게좀 나았다. 제가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아래만 설정된 상태에서 그냥 설정 눌러 볼까요? 블록 설정 한번 없애고 볼까요? 그러면 위아래만 지정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다음 그 선모양 지시를 볼게요. 표 바깥에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거 0.3mm죠? 위아래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정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그래서 선 없음이죠? 근데 이 상태에 요거 체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선 없음 눌러주시고, 선 없음은 어디를 지정이요?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 지정이 됐죠? 위아래, 왼쪽, 오른쪽.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다른 데 클릭해서 블록 설정 없애면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제목행 아래쪽 여기죠? 요두 번째 여기 라인, 그다음 평균행 위쪽은 이중 실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 63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중 실선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하고 아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블록 설정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바깥에 위아래처럼 여기도 블록 설정된 거 위아래만 지정을 하면 되겠죠. 다시 L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실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점선 있고 이중 실선 있죠. 이번엔 이중 실선이었죠. 선택, 그 다음에 굵기는 0.5, 안 바꿔도 되죠. 위와 아래 여기를 설정을 해주시고, 자, 블록 설정 없애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아까 데이터 행에 대한 거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밑으로 한 번만 키워주거나 보통은 제일 작은 상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번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흔치 않고요. 거의 지금 제가 키보드는 어떤 걸 눌렀냐면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위로 화살표 키 누르면은 다시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저장하실 때는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저장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블록 설정을 해제하시고 그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잊지 마세요. 표에 대한 설명은 그좀 길게도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것도 역시 간단해요. 몇번 작성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연습 문제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기적인 팁이 69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가 1, 2, 3급으로 나뉘어 있을 때, 그때는 이 세랍치기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되고 대각선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 3급이 없어지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알아두시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아까 저장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이 아니에요. 표에서 지금 정렬도 전혀 안 했고요. 그리고 평균 밑 옆에 들어가는 이 값들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섹션 10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다음 강의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